여러분 반갑습니다. 와츠리딩 영어 독해를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하영쌤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공부하실 지문은요. 챕터 5의 첫 번째 지문인 Mike and Millie's Bird라는 지문입니다. 그러면 단어부터 먼저 한번 같이 익혀볼게요. 첫 번째 단어부터 따라 읽어보세요. Work, work. Work 하면 일하다 또는 일이란 뜻을 가진 표현인데요. 과거는 worked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죠? Owner. Owner, 우리 owner 하면 주인 또는 소유주를 뜻하는 표현이에요. Take care of, take care of. 우리 take care of 하면 뭐뭐를 돌보다라는 뜻을 가진 표현이고요. 과거는 took care of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죠. Sell, sell. Sell이라는 표현은 팔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고요. 과거는 sold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Let. 우리 let은요, 허락하다, 뭔가를 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표현인데요. 본문 속에서는 let A be 이런 표현으로 여러분들 보시게 될 거예요. A가 B 하도록 하게 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과거도 마찬가지로 let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open 우리 open 하면 펼치다, 펴다라는 뜻으로도 쓰일 수 있는 표현이 됩니다. 과거는 opened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north 우리 north 하면 북쪽으로 또는 북쪽 이렇게 해석해 줄수 있는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과 본문 아래로 넘어가셔서 다른 주요 표현들도 같이 한번 익혀볼게요. 86페이지의 첫 번째 표현입니다. farm. 우리 farm 하면 농장이란 뜻을 가진 표현이죠. free는 자유로운이란 뜻으로 해석해 줄수 있는 표현입니다. fly. 날아란 뜻이죠. 과거는 flew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hurt. 우리 hurt 하면 다치게 하다란 뜻이 있어요. 과거도 똑같이 hurt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get. 우리 get은요, 여기서는 가다, 이동하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과거는 got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죠? near 하면 어디 어디에서 가까이, 뭐뭐에 가까이에라고 해석해 줄수 있는 표현이에요. stop. 우리 stop 하면 멈추다, 막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표현이죠. 과거는 stopped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hide. 우리 hide는 숨기다란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고요. 과거는 hid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죠? decide to. 우리 decide to 하면 뭐뭐 하기로 결심하다, 결정하다라는 뜻으로 해석해 줄수 있는 표현이에요. 과거는 decided to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죠? run away. 우리 run away 하면 도망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표현이에요. try to. 우리 try to 하면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라는 뜻으로 해석해 줄수 있는 표현입니다. 과거는 tried to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죠? leave. 우리 leave는 두고 가다라는 뜻이 있어요. 남기고 떠나다. 과거는 left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죠? come after. 우리 come after 하면요. 뭔가를 뒤쫓다, 쫓아가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표현입니다. wing은 날개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follow. 우리 follow는 쫓아가다, 따라가다라는 뜻이 있는 표현입니다. 과거는 followed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죠? never. 우리 never 하면 절대 뭐뭐하지 않다, 결코 뭐뭐하지 않다라고 해석해 줄수 있는 표현이에요. finally. 우리 finally 하면 마침내란 뜻을 가지고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면 본문으로 넘어가셔서 쌤이랑 내용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제목은요, Mike and Millie's Bird. 제목이었는데요. 마이크라는 친구와 밀리라는 친구가 나오나 봐요. 그림 속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우리 마이크랑 밀리의 새, 이게 이번 글의 제목이 되겠네요. 첫 번째 줄부터 쌤이랑 같이 확인해 볼게요. Mike and Millie worked. 마이크랑 밀리는요, worked 했대요. 우리 work라는 표현, 일하다라는 뜻이었죠. 여기선 일했다라는 뜻이 되겠네요. 마이크랑 밀리는 일을 했어요. 어디서요? On a farm. 농장에서 일을 했어요. 한 농장에서요. They worked long hours. 그들은 어떻게 일을 했대요? 긴 시간을 일을 했어요. And they wanted to be free like birds. 그리고 그들은 뭐 하기를 원했대요? Be free. 우리 free가 자유로운이란 뜻이라서 be free, 자유롭다. 합쳐서 자유로워지기를 원했어요. Like birds. 여기선 like, 뭐뭐처럼이란 뜻이죠. 마치 새들처럼 자유로워지고 싶었어요. 너무 오랫동안 일을 했으니까요. One day, 어느 날이요. A big bird flew by. 한큰 새가 flew by 했대요. 우리 fly by가
어디 어디를 지나서 날아가다란 뜻이라서 flew by, 뭐뭐를 지나 날아갔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But the farm owner, Simon. owner이라는 표현 뜻 다시 정리해볼까요? 주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였어요. 주인, 즉 소유주, 농장의 소유주인 사이먼이라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 어떻게 했대요? found, 발견했어요. 우리 find라는 표현의 과거 나왔죠? 발견했어요. the bird, 그 새를 발견하고요. and hurt it,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했대요? 다치게 했대요. 나쁜 사람이네요, 그죠? when Millie got near the bird, got, 갔을 때요. 우리 get은 가다란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었죠? 어디에 가까이요? near the bird. 그 새한테 가까이에 갔을 때요. Simon stopped her. 사이먼이 그녀를 막아섰어요. 멈추게 했어요. That night, 그날 밤, Mike and Millie went back to the bird. 마이크랑 밀리가 went back 했대요. 우리 went back 하면 go back이라는 표현의 과거죠. 돌아갔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돌아갔어요. 누구한테 돌아갔어요? To the bird. 그 새한테 몰래 돌아간 거죠. They hid the bird. 그들은 hid 했대요. 우리 hid는 hide라는 표현의 과거니까 숨겼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들은 그 새를 숨겨줬어요. And took care of it. 우리 took care of. take care of라는 표현의 과거네요. 뜻 한번 다시 정리해볼까요? 뭐뭐를 돌봤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들은 새를 숨겼고요. 그리고 그 새를 돌봐줬어요.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요. One day, 어느 날이요. Millie heard. 밀리가 heard 했대요. hear이라는 표현의 과거죠. 들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네요. 밀리가 들었어요. 뭘 들었냐면 Simon would sell Mike. 사이먼이 마이크를 어떻게 산다고요? sell. sell은 팔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 would라는 표현은 뭐뭐 일지도 모른다, 뭐뭐 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뭐뭐 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합쳐서 팔지도 모른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마이크를 팔지도 모른대요. 어디예요? to another farm. 다른 농장으로 팔지도 모른대요. 마이크를 Millie heard 뒤에 우리 that이라는 표현이 생략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that이라는 친구는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역할을 해요. 쌤이 해석만 한번 써볼게요. that이라는 표현은 뭐뭐라는 것, 뭐뭐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줄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냐면 어느 날 밀리가 들었어요. 뭐라는 것을요? 사이먼이 마이크를 다른 농장에 팔지도 모른다 라는 것을요. 이렇게 묶어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Mike and Millie decide to run away. 둘은 어떻게 했대요? decide to. 뭐 하기로 결심을 했대요? run away. 도망치기로 결심을 했어요. They tried to. 그들은 뭐뭐 하기를 노력을 했어요. Let the bird go. 우리 let A, B라는 표현 다시 정리해 볼까요? 자, A라는 대상을 B 하도록 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let이 뭐뭐 하게 하다라는 뜻이어서요. 그죠? 다시 한번 정리해서 해석해 볼게요. 새를 갈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걸 노력했다고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들은요, 그 새가 갈 수 있게 하도록 노력했어요. But, 하지만 the bird didn't move. 하지만 그 새는 움직이지 않았대요. 많이 다쳐졌나 봐요. Mike and Millie left the bird and started running. 마이크랑 밀리는요, left 했대요. 우리 left라는 표현. leave라는 표현의 과거죠. 남기고 떠났다는 뜻이 되겠네요. 마이크랑 밀리는 그 새를 남겨놓고 떠났어요. 결국 and started 그리고 시작했어요. 뭘요? running 뛰다가 아니라 뛰는 것 이런 뜻이 되겠죠. 둘이서 뛰기 시작했어요. because 왜냐면요 Simon was coming after them. 우리 come after 뭐뭐를 쫓아가다는 뜻이 있었죠. 우리 was라는 표현과 ing라는 표현을 합쳐서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냐면 뭐뭐 하고 있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사이먼이 그들을 쫓아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뛰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soon 머지않아서요. 곧 the bird opened its wings and flew. 우리 open이라는 표현은 열다란 뜻도 있지만 아까 우리 어떤 뜻으로였죠? 펼치다란 뜻으로였어요. 여기서는 펼쳤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그 새가 펼쳤어요. its wings. 그곳에 날개들을 펼쳤고요. 그리고 flew. 날아갔어요. 새가 기운을 차려서 이제 낳는 데 성공을 했나 봐요. the bird flew north. 그 새는요. flew. 날아갔어요. 어디로요?
north. 우리 north라는 표현 뜻 다시 정리해 볼게요. 북쪽으로란 뜻을 가진 표현이었죠. 새가 북쪽으로 날아갔어요. And they followed the bird. 그리고 그들은 그 새를 쫓아갔어요. Mike and Millie never stopped. 우리 never이라는 표현 뜻 다시 정리해 볼까요? 절대 뭐뭐하지 않다는 뜻이 있었어요. 마이크랑 밀리는 절대로 멈추지 않았어요. Finally, 마침내 they were blank. 그들은 blank 해줬어요. 되었나요? 그럼 여러분들 내용 이해하신 거 쌤이 한 번씩만 더 체크해보기 위해서 위에부터 아래로 해석 한 번씩 더 해볼 건데요. 이해하신 내용 맞는지 점검하시면서 따라 내려와 보세요. 첫 번째 줄부터 같이 볼게요. Mike and Millie worked on a farm. 마이크랑 밀리는 농장에서 일을 했어요. They worked long hours and they wanted to be free like birds. 그들은 오랜 시간을 일을 했고요. 그래서 그들은 새들처럼 자유로워지기를 원했어요. One day, a big bird flew by. 어느 날 큰 새가 날아서 지나쳤어요. But the farm owner, Simon, found the bird and hurt it. 그러나 농장 주인인 사이먼이 그 새를 발견했고요. 그리고 그것을 다치게 했어요. When Millie got near the bird, Simon stopped her. 밀리가 그 새에게 가까이 갔을 때 사이먼이 그녀를 멈추게 했어요. That night, Mike and Millie went back to the bird. 그날 밤 마이크랑 밀리는 그 새에게 돌아갔어요. They hid the bird and took care of it. 그들은 그 새를 숨겼고요. 그리고 그것을 돌봤어요. One day, Millie heard Simon would sell Mike to another farm. 어느 날 밀리는 사이먼이 마이크를 다른 농장에 팔아버릴지도 모른다라는 걸 들었어요. Mike and Millie decided to run away. 마이크랑 밀리는 도망치기로 결심했어요. They tried to let the bird go, but the bird didn't move. 그들은 그 새를 가게 하도록 노력했지만, 그러나 그 새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Mike and Millie left the bird and started running. Because Simon was coming after them. 마이크랑 밀리는 새를 두고 떠났고요. 그리고 뛰기 시작했어요. 사이먼이 그들을 쫓아오고 있었기 때문에요. Soon, the bird opened its wings and flew. 곧 머지않아 그 새가 그것의 날개를 펼쳤고요. 날았어요. The bird flew north and they followed the bird. 그 새는 북쪽으로 날았고요. 그리고 그들은 새를 쫓아갔습니다. Mike and Millie never stopped. 마이크랑 밀리는 절대 멈추지 않았어요. Finally, they were blank. 마침내 그들은 blank 했어요. 되었나요? 그럼 선생님이 여러분들 내용에 조금 더 체크해보기 위해서 체크 파트로 넘어가서 문제도 한번 풀고 답도 같이 한번 매겨보겠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체크업 1번입니다. 이 글의 제목으로 알맞은 것 같이 골라볼게요. 첫 번째, The bird from the farm. 농장으로부터의 새. 이 글의 주인공은 새가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애매하고요. 두 번째, a trip to find the big bird. 큰 새를 찾기 위한 여행. 이것도 여행이란 내용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 becoming free. 자유로워지기, like a bird, 새처럼. 자, 새처럼 자유로워지는 마이크와 밀리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탈출에 성공해서 새처럼 자유로워졌었죠. 3번이 정답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도 같이 볼까요? 마이크랑 밀리에 대해서 글의 내용과 틀린 거 골라볼게요. 첫 번째, 둘은 사이먼의 농장에서 일했다. 맞네요. 두 번째, 다친 새를 숨겼고 돌봐줬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었죠? 세 번째, 사이먼의 도움으로 농장을 탈출했다. 농장을 탈출했던 건 맞지만 사이먼이 도와줬나요? 도와주지 않았어요. 또 쫓아왔어요. 못 가게 하려고, 그죠? 그래서 세 번째가 정답이 되겠죠? 세 번째, 글을 읽고 대답할 수 없는 질문도 같이 골라볼게요. 1번, Who hurt the big bird? 누가 그 큰 새를 다치게 했나요? 대답할 수 없나요? 누가 다치게 했죠? 사이먼이 다치게 했잖아요.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네요. 두 번째, Why did Mike and Millie decide to run away? 왜 마이크랑 밀리가 도망치기로 결심했나요? 왜요? 이유가 뭐였죠? 마이크가 다른 농장으로 팔릴지도 모른다고 밀리가 들었잖아요. 그죠? 그걸 두고 둘이 결심했죠. 그래서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어서 이것도 정답이 될 수 없을 것 같고요. 세 번째, What did Mike and Millie follow? 마이크랑 밀리가 무엇을 쫓아갔죠? 그들이 이제 탈출을 하면서 뭘 쫓아갔나요?
북쪽으로 날아가는 새를 쫓아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답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이 될수 없습니다. 네 번째, Why did the bird fly north? 왜그 새가 북쪽으로 날아갔나요? 자, 새가 북쪽으로 날아간 이유 알수 있나요? 우리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될것 같아요. 세 번째, A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것 골라볼게요. 첫 번째, fast. 빠른, free. 자유로운, strong. 강한, helpful. 도움이 되는. 자, 이 말들 중에 A 칸에 잘 어울리는 표현 같이 골라보겠습니다. 본문으로 넘어가셔서요. A. Finally, 마침내요. They were blank. 그들은 blank 해졌어요. 자, 그들이라는 건 마이크랑 밀리니까요. 마침내 탈출에 성공했던 이 둘은 어땠었어요? 도움이 되었나요? 강했나요? 빨랐나요? 그게 아니라 자유로워졌다라고 말하면서 끝나야 될것 같아요. 그죠? 정답으로는 free, 2번이 되겠죠. 5번도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The bird blank its wings. 그 새는요, 그것의 날개를 blank 했어요. And started to fly north. 그리고 북쪽으로 날기 시작했습니다. 자, 윙을, 날개를 어떻게 됐다고요? 날개를 펼쳤죠. 우리 펼치다라는 표현, 오늘 배웠던 표현으로 이따가 바꿔볼게요. 그 다음에, Mike and Millie blank the bird and never stopped running. 마이크랑 밀리는요, 그 새를 blank 했고요. 그리고 다시는 뛰는 걸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 뛰는 걸 멈추지 않고, 누구를 뭐였죠? 새를 쫓아갔잖아요. 그죠? 따라갔다라는 표현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영어로 표현 바꿔서 펼쳤다라는 표현, open이라는 표현, 과거로 바꿔서 opened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두 번째, 따라갔다는요, 우리 follow라는 표현을 오늘 배웠는데요, 이것도 과거로 바꿔서 followed라는 표현으로 완성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과 빌더 파트도 마저 한번 같이 정리해 볼게요. 네, 빌더 파트는요, 1번과 2번, 마이크와 밀리 그리고 사이먼 이들이 했던 내용들을 이어주면 되는 건데요. A문부터 쌤이랑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A. Found a big bird and hurt it. 큰 새를 발견했고 그것을 다치겠습니다. 누가 했던 행동이었죠? 사이먼. 농장주인 사이먼이 했던 행동이었죠. 두 번째. Worked long hours on the farm. 농장에서 오랜 시간 동안 일을 했던 사람 누구였죠? 마이크와 밀리였습니다. C. Was the owner of a farm. 농장의 주인이었대요. 주인 사이먼이었죠. D. Hid the bird and took care of it. 새를 숨겼고요. 그리고 그것을 잘 돌봤대요. 자, 돌봤던 사람들 누구였죠? 마이크와 밀리였죠. 1번과 이어주시면 되겠죠? 마지막. Followed the bird to the north. 새를 북쪽으로 쫓아갔다. 자, 쫓아가서 탈출에 성공했던 우리 마이크와 밀리의 행동이 되겠네요. 선생님과 성어 파트도 마저 한번 같이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줄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After Simon hurt a big bird. 사이먼이 큰 새를 다치게 하고 난 후에요. Mike and Millie blank the bird. 마이크랑 밀리가 새를 blank 했어요. And took care of it. 그리고 그것들을 돌봤어요. 자, 어떻게 한 다음에 돌봐줬죠? 밤에 몰래 찾아간 다음에 숨겨서 도와줬죠. 우리 숨겼다라는 표현, hid라는 표현 들어와야겠네요. One day, 어느 날, Mike and Millie blank to run away. 어느 날 마이크랑 밀리는요, 도망치기로 뭐 했어요? 결심했죠. 우리 결심했다라는 표현, decided라는 표현 들어가야겠네요. They tried to. 그들은 뭐 하려고 노력을 했냐면요, blank 하려고 노력했어요. The bird go. 그 새가 가도록 하게 하려고 노력했어요. 하게 하다, 허락하다라는 뜻을 가진 let이란 표현 들어가야겠네요. Let A be. A가 B하게 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그랬죠? But it didn't move. 하지만 그 새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They left the bird and started running. 그들은 새를 두고 떠났고요. 그리고 뛰기 시작했어요. Soon, 곧 the bird flew north. 그 새는 북쪽으로 날아갔어요. And they blank it. 그리고 그들은 그 새를 blank 했어요. 어떻게 했죠? 북쪽으로 날아간 새를 쫓아갔잖아요. 그죠? 우리 쫓아갔다라는 표현, followed라는 표현 들어가야겠죠? They never blank running. 그들은 뛰는 것을 절대로 뭐뭐하지 않았대요. Until they were free. Until 하면 뭐뭐 할 때까지라는 뜻이니까 그들이 자유로워질 때까지 뭐 했다고요?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멈추다라는 표현 오늘 배웠던 stopped라는 표현 들어가야겠죠? 그러면 선생님과 look up 파트도 마저 한번 정리해 볼게요.
A번 첫 번째 그림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밭에서 농장 같은 데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농장이라는 뜻을 가진 farm이라는 표현이 그림과 잘 어울리는 것 같고요. 두 번째, 맨 앞에 있는 소녀를 지금 뒤에 두 분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따라가다라는 표현, follow라는 표현이 잘 어울리죠? 세 번째요. 지금 아기를 엄마가 돌보고 있는 것 같은 그림이 있어요. 돌보다라는 표현, 오늘 배웠던 take care of라는 표현이 잘 어울리겠죠? B 파트도 같이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말 뜻 연결해 볼게요. 1번, work. 무슨 뜻을 가진 단어였죠? 일하다라는 뜻을 가진 표현이었어요. free, 우리 free 하면요. 자유로운이라는 뜻을 가진 표현이고요. near 하면 가까이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표현이었어요. north, 우리 north는요. 북쪽으로, 북쪽이라는 뜻을 가진 표현이었습니다. C파트도 한번 같이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줄리아는 그 노란 자전거의 주인이다. Julia is the blank of the yellow bike. 줄리아는 is입니다. The blank예요. of the yellow bike. 노란색 자전거의 뭐라고요? 주인입니다. 우리 주인이라는 표현, 오늘 배웠던 owner이라는 표현 들어가야겠죠? 두 번째, 그녀는 아들이 자신의 방을 청소하게 했다. She blank. 그녀는 blank 했어요. Her son. 그녀의 아들이 clean his room. 청소를 하도록 어떻게 했다고요? 하게 했다라는 표현 빠졌네요. A랑 대상이 B라는 행동을 하게 하다. 자, 오늘 배웠던 어떤 표현이요? let이라는 표현 들어가야겠죠? 3번, 그 가게는 고기와 생선을 팝니다. The store blank. 그 가게는 blank예요. meat and fish. 고기와 생선을 뭐 한다고요? 판다라는 표현 빠졌네요. 쉽게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들 오늘 공부하실 지문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복습 열심히 하셔서 쌤이랑 다음 강의 때또 같이 공부해 볼게요. 고생 많으셨어요.